비구름이 물러나고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춤했던 낮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대전의 한낮 기온 2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더 높겠고요. 모레는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일 맑겠고요. 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세종의 아침 기온 10도, 대전은 11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논산이 23도, 공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9도, 서산 10도, 한낮에는 아산 23도, 내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9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부여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중부해상에는 오늘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